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조작이다. 이런 건 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이고, 물론 뭐 당시에는 입증할 만한 자료나 증거가 없었어요. 팩트가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은 뭐 10원 한 장 먹지 않았다, 뭐 요런 걸로만 투쟁을 해왔었는데, 이제 8년이 9년이 다 돼가서 이제 그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다 밝혀졌고, 법원의 판결문, 무죄 판결문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면서 억울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공론화를 시켜서 명예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재심 청구를 하든지 또 최수원 씨에 대한 석방을 해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 좌우 정치인들이 아주 그냥 거들떠도 안 보고 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대통령을 탄핵하는 본질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각제 개헌이다. 걸림돌을 제거하는 작업의 하나가 탄핵이었다. 플러스로 박 대통령이 너무나 청렴하고 그러기 때문에 얻어먹을 게 없는 거야, 주변에 인사들이, 정치인들이. 자, 문재인 보세요. 다 풀어, 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정부 예산이, 그러니까 1년 국가 예산이 300조. 그런데 문재인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500조, 600조가 돼버렸어요. 지금 630조, 650조 이러죠? 그거 누가 냅니까? 쉽게 단순 계산, 산수야. 300조라는 국가 예산이 박근혜 정부 때 있었단 말이야. 늘려봐야 조금 늘려. 그래도 300대야. 300조 때. 그 전 정권 때에 비해서도 얼마 안 늘었어. 그냥 조금씩 는 거야. 통상적으로. 근데 문재인 때 거의 두 배가 늘어버려요. 그러면 이 국가 예산이라는 거는 세수를 확보해서 국민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300조씩 냈단 말이야. 문재인 정부 때 막 600조로 늘었다라는 거는 돈을 두 배로 냈다라는 거야, 최소한. 추경이라는 거 얼마나 했습니까? 아, 좋아. 100번 양보해서, 그래,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 빚을 냈어. 그러면 그 돈으로 뭘 했죠, 문재인이가? 북한에 갖다 퍼줬지. 국민들 마스크를 한 장 공짜로 줬습니까? 긴급으로 돈을 추경을 했으면 긴급으로 그 돈으로 무언가를 국민에게 베풀어 줘야 되잖아. 마스크를 공짜로 줬어요? 되려? 줄을 세워가지고 인민처럼 강매를 했잖아요. 한 장 사고 싶은데 막 무조건 두 장 사게 하고. 그리고 진단키트 같은 거, 요거 마구잡이로 그냥 찍어내갖고, 제가 그랬잖아요. 원래 임상실험이 된 정상적인 진단키트를 하루에 한 160개밖에 못 찍어내는 대한민국에서 문재인이가 식약처에다가 긴급 승인을 해줘갖고 하루에 수천 개씩 찍었단 말이에요. 수천 개씩 찍어서 국민에게 줬습니까? 요거 몇천 원짜리를 몇십만 원을 받아 처먹었던 놈이 문재인이에요. 그리고 그 수천 개씩 찍어놔갖고 지 홍보하려고 외국에다가 다 갖다 퍼주고, 미국에다가 수출했다가 새빨간 거짓말. 이거 내가 수사해야 된다 그랬죠? 새빨간 거짓말. 그것도 4.15 총선 전날 밤 10시에 아제르바이잔에다 갖다 바치면서 실크웨이 자국 항공사가 비행기 와서 실고 왔잖아요. 미국에 안 갔다니까요? 근데 국민에게는 미국에 수출했다 개뻥을 치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경화하고 둘이 사기쳐서 이거는 선거 개입, 부정선거를 한 거다. 그리고 대국민 사기를 친 거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제공해줘서 감사하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이. 제공이 갖다 바치는 거지 어디다 팔아갖고 수출한 겁니까? 그리고 내가 했잖아요. 강경화 그때 외교부 장관 같이 공모했지만 외교부에서는 무엇을 팔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ODA라고 갖다 바치는 시스템이 있는 거지. 딱딱딱 들어맞잖아. 판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쳐놓고 4.15 총선 전날 해갖고 민주당 다 이기게 해주고 사기치고. 수출한 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으로 실크웨이 항공사에서 실고 가서 거기다 바치고, 친미 국가가 된 지 얼마 안 된 국가에다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색을 내게끔 이렇게 공작질을 하고 국민들에게는 팔았다고, 60만 개 팔았다고, 정작 국민들의 세금을 뜯어다가 추경은 엄청나게 해놓고 그 돈 갖다 남 다 퍼주고, 국민들에게는 마스크 다 그냥 강매하고, 진단키트 몇천 원짜리 몇십만 원 받아 처먹고, 지호영, 문재인 마누라 김정숙 친구인지 뭔지 그거 군부대 막 지 알바 직원처럼 장비고 뭐고 다 지들 마음대로 쓰고 자빠졌고. 그런 거 다 수사해야 돼요. 지호영 수사해야죠. 김정숙이 친구인지 뭔지.
군인들 국가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 4, 50조 정도는 투입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겠죠. 일반 병사 월급이 100만 원이라는데 200만 원인가? 그 돈 다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갖다. 근데 그런 어마어마하게 나라를 지키고 말이야. 장비를 우리가 국민들이 사준 걸 갖다가 김정숙이 마누라 지호영 대표인가 뭔가 그 여자가 군인들을 갖다 지 그냥 직원들 부리듯이 야간에 갖다 막 쓰고 말이야. 트럭을 말이야. 군 장비를 막 지들 마음대로 갖다 쓰고 말이야. 그런 짓거리를 했던 게 문재인 아닙니까? 다 수사해야지. 이거는 무슨 뭡니까 그러면? 김정숙이가 써도 말이 안 되는데 김정숙 친한 친구 지인? 이건 뭐 배임 횡령? 와 참나. 아무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것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는 솔직히 서해 그 공무원 그 피살 사건은 북한의 김정은이를 데리고 와갖고 진술을 받는, 그러니까 북한 관련 이런 그 사건들은 북한의 김정은이를 모가지를 끌고 달고 와가지고 진술을 받아내는 수밖에, 자백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한 관련은 굉장히 수사하기가 힘들어요. 문재인이가 그냥 우겨대면은. 근데 요즘에 이제 좀 고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김정은이가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대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놈의 그 옛날에 집권하기 전에 그 호리호리한 몸과 지금 이렇게 뭐 백몇십 킬로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몸 건강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리고 이 가족력을 보면은 지 헤레비 김일성과 애비인 김정일이가 뭘로 죽었어요? 다 심장 쪽의 질환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그걸로 뭐 몇 년 안에 죽는다고 얘기는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대비해갖고 북한이라는 집단을 누가 어떤 명분으로 갖고 개혁을 하느냐 아니면 공산국가로 가느냐 이런 부분인데 솔직히 따지면 지금 이제 모든 이 멀티미디어 시대에 북한 인민들도 이제 옛날하고 틀리게 모든 걸 알아. 중국을 통해서도 알고 뭐 다 알아. 그리고 간부들도 알게 되고 다 알아. 단지 김정은이라는 정말 1인 독재 체제에 폭군이 있다 보니까 무서워서 지금 그러는 거지 얘네들도 다 이 민주주의가 좋다는 건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김한솔이라는 애 있죠. 김한솔이가 누구예요? 김정은이가 죽인 이복 형인 김정남. 김정남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김정남은 유럽이고 어디고 돌아다니면서 이 북한에 대한 권력은 요만큼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복 형인 김정남을 싱가포르인가? 거기서 독살을 시킨 놈이 김정은 아닙니까? 그리고 김한솔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김한솔이는 김정남의 아들이에요. 젊고 걔가 지금 미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거야.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상황을 보시면 자기 아버지 김정남을 독살로 죽인 놈이 김정은. 근데 김정은이가 좀 있으면 뒤져. 그러면 그 후계 구도에서 강력한 후계자가 이제 김한솔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김한솔이는 김정남의 아들이고 자기 아버지를 저렇게 죽였고 또 아웃사이드에서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난 듣고 옛날부터. 그리고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한대요. 김한솔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북한 정권을 공산당에서 민주국가로 바꾸는 그래서 지금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인민들이나 간부들도 지금 옛날하고 많이 틀렸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 멀티미디어 시대에 아무리 통제한다고 다 보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게 알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고 이런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단지 기득권들은 지금 자신들이 아직까지 먹고 살만하니까 붙어 있는 거지 체제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한솔이라는 애가 상당히 이 지금 북한 체제를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런 세력을 지금 오래전부터 미국에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식으로 지금 붕괴가 되고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통일이 되려는지 난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작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아니라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3, 4년 안에 아마 뒤질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게 한두 명이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저명한 북한 관련 김정은 관련해서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우리가 또 보더라도 뭐 가족력이 그래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김정은이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몸이 두 배 이상 비대해져가지고 운동은 당연히 안 하겠죠. 저렇게 술만 처먹고 기집질이나 하면서 저러고 있는 놈이 오래 살겠어요. 마음을 또 제대로 먹고 나는 솔직히 북한이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자식들이
폭군으로 저렇게 사는지 하늘이 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김일성이 죽었을 때 물론 이제 의문사야 다 뭐 똑같이 심장마비지만 다 뭐 뭔가 이슈가 터졌을 때 아들들이 다 이렇게 애비를 죽인 정황들이 많이 포착이 됐는데 그것보다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사냐면 지도자라는 놈이 지 애비가 죽었으면 최소한 뭐 제사를 지내는 거 그래야 되는데 이걸 미라를 만들어 놓잖아. 그렇잖아요. 김일성도 미라로 만들어 놨지. 죽은 사람은 제를 좀 모셔야 되는데 미라로 만들어 놔. 그러니까 자식이 무슨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벌을 받겠지. 천벌을 받겠지. 근데 또 김일성이가 죽을 때도 또 지 김일성이가 죽을 때처럼 뭔가에 또 의혹이 있어. 김정은이가 죽인 것 마냥. 그래서 권력을 잡았는데 요놈도 또 김정일을 미라를 만들어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죽으면 무슨 뭐 수목장을 하던 뭐 이렇게 뭐 화장을 하던 이게 죄를 모셔야 되는데 이거는 죽은 사람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미라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하늘에서 천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젖꼬라지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김한솔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에 대한 건강 상태라든지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김한솔이가 좀 잘 해가지고 북한이라는 나라를 자유국가로 만드는데 좀 이바지가 돼서 좀 이 우리나라가 좀 핵핵 뭐 전쟁 이런 거 좀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그게 지금 시기상으로 보면 누가 예언가가 얘기했듯이 만주까지는 우리나라가 먹고 그게 내 나이 한 70대?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통일한국이 전 세계의 국력이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될 거라는 거다. 만주까지는 우리가 먹는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이게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한반도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 그럼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게 뭐 예사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 거야.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솔직히 좀 찬반이 있죠. 북한이라는 나라의 그 수준을 보면은 옛날에 동독 서독이 통일됐을 때 아직까지도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지금 북한 인민들은 거의 조선시대에 가깝거든. 1900년도 1910년 이 조선시대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 있어요 수준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레벨을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 이 동독 서독이 이 통일될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도 그 전부터 엄청난 돈을 투입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것도 아니고 통일이 돼서 뭐 국력이 세지면 좋겠지만 그건 결과론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겪어야 될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또 각종 또 범죄들도 많이 일어날 거야. 그 사람들을 또 먹여 살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야 돼. 우리나라 돈이 있습니까? 문재인이 다 헤쳐먹고 막대한 돈이 또 투입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런 문제.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로. 문재인은 하향평준화잖아. 우리나라 잘 살고 있는데 이거를 북한 인민처럼 하향평준화를 시켜갖고 통일을 시키려고 적화통일을 시키려는 게 문재인이고 우리가 말하는 상향평준화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자, 그래서 이게 참 통일이 쉽지 않다.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